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 장훈 감독이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맡았거든요. 장훈 감독이 이 영화를 맡았는데요. 근데 이제 장훈 감독이 지금은 영화계에서 약간 이제 그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서 매장되는 분위기의 김기덕 감독의 제작인 거야. 그래서 이제 김기덕 감독이 이 영화가 촬영 중일 때요. 장훈 감독을 이 배신자 삐 해가지고 대놓고 디스를 해버린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언론들로 하여금 이 장훈 감독에 대한 시선을 안 좋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론 생매장 시켜버린 거야. 당시에 김기덕 감독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런 언론들만 믿고, 당시 개봉도 하지 않았던 고지전의 그 영화 기대평점 있죠? 그 기대평점을요, 1.2점, 막 이렇게 최하점을 줘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는요, 결정적으로 이게 타격을 먹어서 최종적으로 흥행을 못해요. 좀 망한 영화예요. 좀 망한 영화라서 저도 이 영화를 못 봤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일단 이 영화가 많이 알려지지 못했고 제가 2011년 여름에 실연 후유증으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찾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뭐, 아무리 내가 전공을 역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전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만약에 막 여자한테 실연당해? 여자한테 실연당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영화를 찾아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겠어요? 없겠죠. 심지어 저는 그 시기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상담센터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정도인데, 그때 영화를 볼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한 학기 동안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 학기 동안 상담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시기에 고지전을 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시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은 시기적 여유가 없었고, 제가 웰컴 투 동막골 때 고3이어가지고, 고3 수시 모집을 시험을 보러 다니는 시기라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극기 휘날리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 영화를 제가 그 제일 먼저 다뤄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다루는 이네 가지 영화 중에서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제일 먼저 개봉했던 영화예요. 2004년. 2004년에 개봉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 중에서 역대 흥행 2위예요. 전쟁을 다뤘던 영화 중에 역대 흥행 2위인데 역대 1위는 명량이에요. 역대 1위는 명량. 명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10년 동안 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아성을 깨지를 못했어요. 10년 반 동안. 명량이 2014년 여름에 개봉했었죠? 저도 그때 명량을 봤었는데, 참고로 제가 명량을 밤에 봤어요.
근데 제가 명량을 받던 날 밤에 딱 그때 1,000만 명 넘었어요. 명량 받던 날 밤에. 그리고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넘었잖아요. 첫 번째 1,000만 명은 신비도였고 이두 번째 1,000만이 태극기 휘날리며였어요. 근데 명량은요, 명량은 약간 좀 이런 영화 정도는 있어야지 하면서 만든 영화의 성격이 짙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는 제가 알기로 CJ에서 제작했던 영화예요. 그리고 2년 뒤그 최순실 비리가 터졌을 때, 네,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2014년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었고, 참고로 2011년에 광해에 제작했었을 때, 그때 CJ가 한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대요. 실미도는요, 태극기 휘날리며하고 개봉 시기가 겹쳐요. 2004년이에요. 실미도가 태극기 휘날리며하고 살짝 겹쳐요. 실미도가 살짝 빨리 개봉해서 그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서 최초 1,000만 명 기록은 실미도가 했어요. 빨리 개봉했기 때문에. 일찍 개봉해서 실미도가 1,000만 명을 조금 빨리 넘었고, 태극기 휘날리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 설날을 끼고 개봉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4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객 영화가 생겨났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전쟁 영화가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으로 제작된 거는 이 영화가 처음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강재규 감독이에요. 자,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개봉했을 때 2004년, 저는 2004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웰컴 투 동막골이 개봉했을 때 수시모집 적성검사하러 다니느라 제가 영화를 못 봤다고. 응? 수시모집 적성검사하고 논술시험 보고 면접시험 보고 그러느라 저는 영화를 못 봤어요. 응. 그 시기에. 안타깝죠? 중2였으면 아마 생일 안 지났으면 아마 이 영화 못 봤을 거예요. 태극기 휘날리며가 나이 제한이 15세예요. 만 15세여가지고 제가 알기로 중2는 못 봐요. 15세 영화면 중3들 중에서 생일이 지나야 볼수 있어요. 그렇고요. 자, 이 태극기 휘날리며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쟁 영화 중에서 최초로 블록버스터 영화였고요. 아, 나중에 보셨구나? 그리고 그 강재규 감독이 영화의 영감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죠. 그 세이빙 프라이빗.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 하고요. 다만 이제 미술, 촬영, 특수효과 영향을 받았던 거는 2001년에 개봉했었던 에너미 앳더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이 에너미 앳더게이트라는 영화를 저는 봤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은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에너미 앳더게이트는 일단 제가 학교에서 색의사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색의사 시간에 선생님이 이 에너미 앳더게이트 영화를 갖고 와서 보여줬었어요. 저 색의사 배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5년 고3 때요. 그때 이제 그 토요일 밤에
제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머리를 좀 식히려고 TV를 켰어요. 왜냐면 저는 고3 때 공부하면서요, TV를 봤던 프로그램이 몇 개는 있어요. 일단 개콘 봤고요. 개콘은 봤어요. 저 당연히 개콘은 봤고, 그리고 그때는 그 KBS 1TV가요, 9시 뉴스 끝나고 1시간 동안 진짜 그 인기 사극들을 많이 방영을 했잖아요. 저 고3 때 뭐가 있었냐면요, 불멸의 이순신이 있었어요. 불멸의 이순신을 봤었어요. 제가 고3 때도. 불멸의 이순신은 제가 안 빼놓고 봤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엄마랑 아빠가 그때 오랜만에 둘이 여행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집에 혼자 남아 있으니까 그래 오늘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좀 주말에 TV 좀더 볼까 하면서 TV를 켰는데 불멸의 이순신 그 시간대에 MBC 드라마 하잖아요. 딱 그거 끝나고 제가 채널 좀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는데 TV 편성표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TV 편성표를 보니까 그때 토요일 밤에 MBC가 주말의 명화 그 주말의 명화 있죠. 그 배경음악 이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거. 그때 이 주말의 명화에 에너미 앳더 게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봤어요. 지상파에서 하는 거. 심지어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봤냐면요. 그때 제가 녹화까지 했어요. MBC 토요일 밤에 주말의 명화 했던 거였어요. 하여간 그거 아는 분들은 최소 아재죠. 하여간 그래서 봤는데 그 에너미 앳더 게이트가 아무래도 이제 강재규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강재규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관점에서는 최신 영화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은 영화가 대작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너미 앳더 게이트를 보면서 그런 영화 특수 효과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에너미 앳더 게이트를 굉장히 또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거기에 여주가 레이첼 와이츠거든요. 레이첼 와이츠로 요구할 거예요. 그 레이첼 와이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배우가 그 미이라 시리즈에서도 여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 에너미 앳더 게이트에서 그때 여주로 나왔을 때그 레이첼 와이즈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레이첼 와이즈라는 그 배우를 와이츠라는 배우를 잠깐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이 영화에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가 됐다 보니까요. 그런 시체 표현, 뭐 지뢰 폭발, 뭐 당시의 의료 상황, 그리고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뭐 이런 거 있죠. 각종 참상하고 전시 상황들 이런 거를 너무 생생하게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묘사한 나머지 좀 약간 이 15세 영화 치고는 조금 잔혹한 장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국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다 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15세로 심의를 봐서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의에서는 15세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학생들이 볼수 있게. 이게 이 영화가 외국으로 수출을 했을 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해놓은 경우도 있었대요. 너무 잔혹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영화를요,
15세는 감독판이 아니었을 거예요. 감독판은 아마 19세였을 거야. 너무 잔혹해가지고. 사실 그래요. 이게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특히 이제 전쟁을 소재로 한 액션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전쟁 영화들이 좀 소재를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요. 액션이 나오거든.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액션을 보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 소재 영화는 좀 잔혹한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좀 훌륭했던 거는요. 물론 전투 장면도 굉장히 화려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려낸 영화예요. 형제도 필요 없다 약간 이런 게 이 영화에서 드러나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 시사회를 하기도 했대요. 당연했던 일이지. 근데 이제 강재규 감독이요, 이 영화 모티브를 어떻게 얻어냈냐면요, 여러분들 전쟁기념관 가본 분들 아시죠? 전쟁기념관 여러분들 기회되면 한번 가보세요. 삼각지역 근처에 있고 그 전쟁기념관 일반적인 전시관은 그 여러분들 무료 입장 되는 거 알죠? 무료 입장 할 수 있어요. 무료 입장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세요. 그 전쟁기념관 옆에 육군회관 있죠? 그 군인들이 결혼식 올릴 때 많이 쓰는 장소죠, 육군회관. 그리고 전쟁기념관 건너편에는 국방부가 있죠. 네. 하여간 이제 그런 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가면요, 그 이제 전쟁기념관 입구에요. 형제의 상 있죠. 형제가 그 막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있는 거. 그 형제의 상. 그래가지고요, 그 거기서 모티브를 땄대요. 형제의 상의 실제 이야기. 그 실제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골, 전사자 유골 발굴하잖아요. 전사자 유골 발굴을 하는데 이제 유품이 있었대요. 최승갑 일병. 그 용사들 중에서 최승갑 일병의 그 유품에서 모티브를 또 땄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전투씬이 다부동 전투에서 모티브를 땄어요. 다부동 전투에서 모티브를 따서 그 고지를 사수하던 중에 최승갑 일병이 죽었는데 그 이름이 새겨진 삼각자가 출토가 됐던 거야. 그래서 그 뭐냐, 최승갑 일병의 그 이야기를 다루던 다큐멘터리를 강재규 감독이 보고 있었대요. TV로 보고 있었는데, 옳다구나, 이거구나, 영화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태극기 휘날리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의 상이 실제 인물은요, 남한의 박규철 소위고 그 뭐냐, 북한에서 참전했었던 박용철 하전사. 이 두 형제의, 박규철, 박용철 형제의 실제 이야기래요. 참고로 그 박규철 소위는요, 원래 이제 그 가족이 황해도 평산군 출신인데 그 광복 이후에 형만 혼자 월남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로 전쟁을 그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인민군에 끌려 나온 거야. 형하고 동생이 서로 적으로 총겨놓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 형하고 동생이 원주 치악산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 치악산 쪽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제천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갈 때요. 그 원주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요. 그 치악산 터널 있죠. 그 거기가 그 지금은 중앙선 철도가 되게 그 뭐냐 이렇게 그 꽈배기처럼 그 철도가 돼 있는데 거긴 이제 앞으로 터널로 바뀌어요. 제천까지. 거기가 엄청 그 험한 고갯길이거든요. 기찻길도 직선으로 못 만들었을 정도로 옛날에. 그 고갯길에서 전투를 하던 중에 막 실제로 이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서로 총 겨누고 있다가 아니 용철아 형님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서 상봉을 했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박규철 소희가 뭐냐 동생한테 이제 먼저 말을 한 거야. 동생한테 먼저 말을 해가지고 그 동생이 우리 국군으로 귀순하게 돼요. 귀순해가지고 같은 부대에 배속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한국전쟁을 무사히 수행을 했다 그래요. 형제가 같은 부대로 오게 된 거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제는 서로 적이라고 하면서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상,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로 넘어가면요. 이제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시점은 2004년이에요. 2004년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이제 그 두밀령이라는 고개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해를 발굴을 하던 중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만년필이 발견된 거야. 그 거기에 이제 만년필에 이진석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을 조회해 봤더니 만년필 주인은 그 두밀령 전투에 참여했었던 1사단 12연대 이진석 하사. 1사단이면 지금의 그 1사단 그 저기 파주에 있는 그 부대예요. 전진. 그 백선엽 씨가 사단장이었 한국전쟁 당시 사단장이었던 그 1사단이에요. 그 물론 영화 시나리오니까. 근데 이진석 씨는 살아 있었고. 그래서 단원들이 이분 살아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해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손녀가 전화를 받아요. 저희 할아버지신데요? 해가지고, 할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혹시 이진태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형 이름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했던 사람은, 이진석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하니까,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제 이진석이, 혹시? 해가지고, 이제 손녀한테 그 발굴 현장 갈 준비하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진석의 그 방에는요, 구두 한 켤레가 있어요. 근데 그 구두 한 켤레가 엄청난 사연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장면을 넘어가면 시점이 1950년으로 넘어가요. 1950년인데, 당시 이제 진석의 어린 시절 그 연기는 그 유명한 원빈 씨. 참고로 원빈 씨는 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미필이었어요. 원빈 씨는요,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개봉하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군대를 갔다가 실제로도 의병 전역했어요.
원빈씨는 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도 그 뭐냐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의병 전역하는 걸로 설정이 되는데, 원빈씨는 실제로 군복무에서도 그 의무조사로 의병 전역했죠. 만기 전역 못했어요, 원빈씨. 그 훈련 중에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아, 네, 오랜만이에요. 원빈씨는 그때 십자인대 끊어져서 전역했어요. 만기 전역이 아니에요. 하여간 그랬는데, 이때 진석의 형, 진태, 장동건 씨가 연기를 했죠. 역시 장동건 씨는 이때 미혼이었죠. 근데 진태는요, 동생이 하도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 동생 공부만 할수 있게 뒷바라지해주고, 나는 뭐냐, 학교를 그만두자. 해가지고 진태는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를 만드는 걸 배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구두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야. 그 사연이 담겨 있는 구두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진태하고 진석의 엄마는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태는 약혼 여인 영신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약혼녀하고 이미 같이 살고 있었어. 그 약혼녀는 고 이은주 씨였죠.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이은주 씨. 이은주 씨는 뭐냐? 저 대학 캠퍼스 선배예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영화 초반에는 항상 행복한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이제 가족들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외삼촌의 집이 밀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구까지는 어떻게 피난을 무사히 갔어요. 대구까지는 피난을 갔는데, 이제 대구에서 밀양으로 가는 열차표를 찾아보려고 이제 진석이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는데, 그 당시 그 낙동강 전선 때문에 대구에서 민간인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었던 상태라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헌병이 와서 하는 말. 헌병이 만 18살부터 30살까지의 건강한 남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진성한테, 어이 학생 너몇 살이야? 하니까 진석, 야, 18살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 징집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석은 심장병을 지병으로 달고 있어가지고 전투만 벌어지면 막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증세가 있었죠. 심장병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태가 그 소식, 어딘가 끌려갔다는 거를 알고, 찾으러 갔는데, 그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진석아, 나가자! 했는데, 이제 장교한테, 장교가 하는 말이, 원래 진태가 진석이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장교가 진태하게 하는 말. 너도 징집 대상이야! 징집 대상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열차는 출발했죠. 생이별을 하게 됐죠. 자, 근데 이때 고증적 오류가 있었던 게요. 한국전쟁 초기 당시의 징집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5세까지였어요. 하지만 급박한 전시에 일일이 신원조회를 할 시간은 없었고요. 면제 대상자들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면 그냥 잡아갔어요. 진석이처럼. 그리고 흥남철수 이후에요. 전쟁이 소모전으로 장기화가 되면서, 자, 소모전이면 죽어나고 포로가 되는 병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력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징집 연령대를 점점 올려가지고 만 30세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화상에서는 그냥 그 낙동강 전선 전투일 때부터 그냥 만 30세까지를 그냥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약간 고증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두 형제는 낙동강 최전선으로 가게 돼요. 낙동강 최전선으로 갔는데요. 당연히 그 1950년 여름 당시 가장 피 터지는 자리였죠. 가장 피 터지는 자리였고, 이제 거기서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 총상으로 인해서 그 총상으로 인해서 그막그 상처가 막 썩어가고 있었고, 그 썩어가는 상처 안에 막그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었고, 그 구더기가 들끓고 있던 병사가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총기 난사를 하다가 빵! 자살. 네, 맞아요. 한 번에 보여주려고. 좀 영화의 한계는 그거예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의 한계는 그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설정을 조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극도 가끔 설정이 실제하고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극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자가 설명을 붙이죠. 그런다는 거예요. 컴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석이 심장병을 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맞아, 같이 군대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진태가 동생은 심장병이 있으니까 전역시켜달라고 대대장한테 면담을 한 거예요. 대대장한테 면담을 했는데, 나는 뭐든 하겠다. 동생은 전역시켜달라. 그건 이제 대대장이 하는 말. 그런 처지인 애들이 한둘이겠니? 그리고 멀쩡한 놈이 하루아침에 병신되고 비실비실 죽어가던 놈이 멀쩡해진 곳이 전쟁터다. 라면서 거부를 해요. 실제로 이 전쟁 그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요, 이제 진석이 처음에는 막 전투만 일어나면 총소리만 들으면 막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막그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불안해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진석은 그 증세에 대해서 멀쩡해지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에 적응을 하게 되는 약간 좀 슬픈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대대장이요, 이제 진태를 완전히 그 정신이 막그 뒤바뀌게 만드는 결정적인 떡밥을 던져버리죠.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아버지가 무고군장을 따가지고 아들이 전역했다더라. 무공훈장. 그래서 진태는 그래, 무공훈장 따서 진석이 집에 보내자. 그때부터 진태는 전투만 일어나면 슈퍼 사이어인이 되죠. 정말 주인공 버프를 발휘해가지고 혼자서 막 몇십 명다 죽이고, 혼자서 막 적진 다 뚫고, 혼자서 막 고지 점령하고, 혼자서 공다 세우고 그러죠. 슈퍼 사이언이 돼가지고. 근데 무공훈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적을 세워야 되니까 진태는 이때부터 무모한 행동들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태하고 진석이 있던 분대에서는요, 이동 중에
갑자기 총격을 받아서 이제 총상을 입은 병사가 막 당황하다가 다리를 밟아요. 다리로 지뢰를 잘못 밟아버린 거야. 지뢰를 꾹, 대인지뢰 있죠? 지뢰, 이거, 펑! 그래서 다리를 잃는 장면까지 나와요. 다리 잃는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나와요. 그런 전후까지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석이 계속 이제 그런 형을 보고 점점 미쳐가는 거야. 그랬고요. 어쨌든 진태는 10월에 평양 수복 전투에서 인민군의 육군 총좌를 생포하는 공을 세워요. 이때 인민군 육군 총좌 역할로 최민식 씨가 나오죠. 올드보이 주연 최민식 씨가 여기에 나오죠. 우정 출연인 거지. 그래가지고 육군 총좌를 생포했으니 무공훈장은 사실상 확정. 그러니까 이제 동생 진석이 빡치죠. 진석이 빡쳐. 형 때문에 전우가 죽었다. 응? 그까지 무공훈장이 뭐길래? 웃기지 마. 형이 그딴 짓 한다고 무공훈장 줄줄 알아? 뭐 이런 거.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다. 무공훈장이 뭐길래? 하면서 따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왠지 진태가 진석을 전역시켜주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승진하고 명예욕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석은 진태를 증오하게 돼요. 그렇고요. 이때부터 형제 우애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우애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제 성격 차이가 이때부터 극명하게 갈려요. 결국 진태는 압록강까지 진격하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무공훈장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희상까지 진격했다가 장진호 전투 있죠? 장진호 전투를 거쳐서 흑남 철수하는 그런 중공군의 인해 전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동북쪽 북진선에서는 흑남 철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북쪽에서는 육로로 내려오는 철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석하고 진태의 부대는 육로로 서울에 철수하죠. 그래서 이제 국군이 부대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몇월 며칠까지 서울에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대대마다 다른 집결지를 정해놓고 정해진 시기에 집결해라. 알아서 와라. 응? 우리가 안전은 책임 못 진다. 한꺼번에 움직였다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살아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진태가 동생을 찾으려 그래요. 하지만 진석은 이미 진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서울에 집에 들르러 가죠. 참고로 그래서 진태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식은요, 후퇴하던 도중에 진행이 돼요. 후퇴하던 도중에 태극 무공훈장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무공훈장 등급이 4개가 있어요. 가장 명예로운 무공훈장이 태극 무공훈장이에요. 태극 무공훈장이 제1훈장이고, 제2훈장이 을지 무공훈장이고, 제3훈장은 충무 무공훈장이에요.
충무무공장 이순신에게서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4운장이 화랑무공장이에요. 그 천안함 그 용사 46명 있죠. 그 46명의 용사들한테 화랑무공장이 수여됐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네 등급의 무공장이 있는데 영환이니까 태극무공장을 주겠죠. 영환이니까 당연히 태극훈장을 주겠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와요. 그래서 진석이 먼저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자기의 형수인 영신이를 다시 만나요. 영신이 누나 하면서 서로 제의를 하죠. 참고로 그때 이은주 씨는 장동건 씨하고는 뽀뽀를 하고 원빈 씨하고는 포옹을 하고 네. 뭐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반공 청년 단장이 여기서 등장해요. 반공 청년 단장으로 보냈던 배우는 바로 그 유명한 김수로 씨예요. 김수로 씨가 여기서는 정말 김수로 씨 개인 배우 인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악역을 맡게 되죠. 참고로 김수로 씨는 그로부터 2년 뒤에 자기의 영화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죠. 흡혈 형사 나도열. 어쨌든. 그래서 보도연맹 목록에 있는 김영신은 찾는 거야. 네가 김영신이지? 하면서 끌고 가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진석이도 어쩌다 보니 같이 끌려와요. 그래서 이제 영신이 끌려갔던 장소는요.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해 있던 사람들을 총살시키는 장소. 서북청년단이요? 야인시대에도 나오잖아요. 야인시대에도 나오잖아. 서북청년단.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진석은 이제 조사실로 따로 끌려갔었는데, 이제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방첩요원을 만년필로 팍 찍어버리면서 제압을 하고 걔를 협박해가지고 인질로 데리고 가면서 총살 현장까지 달려와요. 영신이 누나 내놓으라고. 하여간 그런데 이제 영신이가 뭐냐? 진석이 영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청년 단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민군들에게 아랫돌이 돌린 년이 누군데? 아랫돌이 돌렸다. 허리 돌렸다 이거예요. 허리 돌리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영신을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신이 했던 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인민군 간부들 집안일을 해줬을 뿐이다. 집안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도연맹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요. 그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배급해 준다면서 이 리스트에 이름을 써라. 그게 보도연맹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어 먹었을 뿐인데 뭐냐?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근데 이때 진태도 와요. 진태도 달려와서 이제 청년 단장한테 총을 딱 겨누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문제는 이때 다른 사람 두 명이 탈출을 시도하고 다른 대원들이 막 총을 쏴요. 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을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양민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대원들하고 이제 싸워요. 싸우거나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난장판이 되니까 그 뭐냐 서로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런 혼란 속에서 김수로 씨가 이제 이은주 씨의 어깨에 한 방, 그리고 한쪽 가슴에 한 방. 하필이면 총이 미드에 맞죠. 그래가지고 과다 출혈로 이은주 씨가 죽어요. 과다 출혈로 이제 이은주 씨가 그 장면에서 죽는데, 그때 이제 진태가 김수로 씨를, 그 장동건 씨가 김수로 씨를 깔아뭉개고,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손수건, 그 이은주 씨가 선물해줬던 손수건으로 딱그 가슴 쪽을 지혈을 하면서 그 부축을 해주는데, 그 이미 과다 출혈로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 시체가 이제 매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태하고 진석은 방첩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돼서 창고에 갇히는데, 그나마 진태는 일찍 풀려요. 진태가 일찍 풀려난 이유는 단 하나, 무고문장. 나는 수색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석이 하는 말이에요. 영신이 누나를 그렇게 못 믿었어? 네가 죽인 거야, 영신이 누나. 네가 죽였어. 네가 이 미친 새끼 해가지고 웃기지 마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진태가 먼저 풀려나니까 진태가 대대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전 대대장하고 약속했다. 나 무고문장 따면 동생 집에 돌려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대대장 왈. 청년 단원 여러 명 다치게 한 주제에 무슨 뭐 동생 전역시켜 달라고? 뭐 군대는 그러니까 무슨 장사치 처분인 줄 아냐 하면서 또 거부를 해요. 그리고 진태를 다시 창고로 끌고 가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딱그 장면에서 중공군이 다시 그 창고 주변을 공세를 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 포격이 떨어지니까 그 옆에 있던 장교가 포격을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태가 거기서 권총을 꺼내들고 대대장한테 총을 딱 하극상을 하죠. 딱 총을 거두면서 하극상을 하면서 전화해라. 포로들을 풀어줘라. 근데 이제 대대장이 무전기 한 다음에 포로들을 전부 다 불태워라. 그러니까 장동건 씨가 당장 명령 바꿔라 했는데, 그 순간에 포격이 한 번이 또 떨어지면서 무전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진태가 달려가 보니까 창고는 불타 있고, 그 진석이 있었던 자리에는 진석이가 갖고 있었던 만년필하고 그 옆에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그 불씨를 피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타버려 가지고 백골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동생의 시체라고 생각한 진태가 빡친 거야. 그래서 중공군에게 끌려가고 있던 대대장한테 적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돌을 갖고 가가지고 그 대대장한테 니 때문에 내 동생 죽었어 하면서 갖고 있던 돌로 대대장의 머리를 팍 내리쳐서 두개골이 다 보이게끔 죽여버려요. 실제로 막 뼈가 막 드러나게끔 아마 그 묘사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공군 행렬에
들어갔으니 준공군한테 끌려갔겠죠. 끌려갔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거기서 장동건 씨는 준공군한테 끌려가지 않았더라도 지휘관한테 하극상을 했기 때문에 총살을 당했을 위험이 커요. 전시에 하극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시간은 거기서 이제 반년이 흘러요. 반년이 흐르는데 불타서 죽은 줄 알았던 진석이 살아있는 거야. 장소는 국군 대전병원이었던 거야. 후방으로 후송이 된 거야, 그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때, 뭐냐. 진석이 같이 있던 양주사가 도와줘가지고, 어서 나와.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가지고, 그 총상이 너무 심각해서 대전병원으로 후송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의병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의무조사 들어갔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좀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퇴원해서 집으로 가면 됐었는데 이때 왜 의병 전역이 됐냐면요. 이 총이요. 총이 급소 가까이 박혔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거야. 근데 이제 양주사가 진석한테 편지를 하나 줘요. 진태가 보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는지 편지가 부대로 되돌아왔다. 해가지고 봉투를 준다. 그랬는데 이게 영신이가 살아있을 시점에 썼던 편지인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석이가 되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간호사가 잠시 면담 좀 할, 면담 요 면담 있어요 해가지고 대대장한테 가요. 사단 정보과에 가요. 사단 정보과에 가는데 그 간부가요, 진석한테 삐라 한 장을 건네줘요. 삐라 뭔지 알죠? 선전물. 근데 그 선전물에 붉은 깃발 부대 리진태 해가지고 장동건 씨가 딱 총 들고 달리는 돌격대장으로서 있는 게 그려진 거야. 전향한 거죠. 이진태가 전향한 거야. 그래가지고 붉은 깃발 부대. 그래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 육군 소절애들아. 어떻게 된 거냐? 응? 국군 무공훈장까지 받은 사람이다. 근데 얘가 빨갱이가 된 거에 대해서 왜 빨갱이가 됐는지 설득지 못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석이 빡친 거야. 내가 아는 이진태는 종로에서 구두 닦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끔찍기도 동생을 아꼈던 사람이었지. 무공훈장 받고 깃발 부대장 하고 있는 사람은 이진태가 아니다. 내형 이진태가 아니다. 하면서 못을 박아버려요. 근데 이제 밤에 그래도 편지를 받았으니까 읽어본 거야. 영신이가 살아있을 시점에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진석은 그대로 있으면 의병전역 할수 있는데 전향한 형을 다시 데려오겠다면서 자기가 자원해요. 고지전투 벌어지는 대로요. 자기가 자원해서 가겠다고 그래요. 형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전투 장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무엇이냐? 국군에서는 이제 진석을 그 진태가 딱 있는 그 전선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형을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전선에 투입시켜가지고 뭐냐? 그 진석이가 직접 방송에 형 나야 나 여기 살아 있으니까 돌아와 하면서 그런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미군이 공습을 24시간을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선전 방송으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석은 그거 갖고 오겠냐 하면서 있는데 옆에 이제 감시병들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석이 갑자기 이제 감시병들을 제압을 하고 그 혼자서 인민군 진지로 가게 돼요. 혼자서 인민군 진지로 가가지고 그 뭐냐 그 인민군 진지로 가서 투항하고 나는 형을 만나러 왔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로 투항하러 온 것이다. 형을 만나게 해달라.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안 믿는 거야. 거기서도 안 믿고 심지어 그쪽에 전화를 그 무전을 취했는데도 답은 그 진석이는 이진석은 죽었다 하면서 안 믿겠다 하는 그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진석을 보안대로 끌고 간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군 항공대가 공습을 24시간 앞당겼다 그랬잖아요. 공습을 한 거야. 그 시간에 공습이 일어난 거예요. 공습이 일어나서 쌩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국군들이 이제 국군들까지도 이제 진격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시병이 여기서 옆에서 그 포격으로 인해 죽어. 그러니까 이제 전장이니까 당연히 난리통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진석이는 그 사이에서 막그 참호를 막 돌아다니면서 형 어딨어 하면서 형을 찾아다녀요. 형을 찾아다니는데 계속 형을 만난다. 근데 문제는 진태가 이제 머릿속에 든게 없으니까 진석이를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이제 진석이하고 진태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그 사투가 벌어지게 돼요. 진태는 총검으로 그 진석이를 찌르려 그러고 그 뭐냐 진석이는 주먹으로 이제 진태를 한번 제압을 해요. 그래서 그 한번 이제 기절시키고 그 진태를 들쳐엎고 이제 아군 진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들쳐엎고 돌아가던 도중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총상을 입어서 다리를 이제 다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총상을 입게 되고 근데 이때 진태가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진석이한테 어서 가, 어서 가라고 하는데 진석이가 형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진태왈 너 대학 가면 나 구두 만들 주려고 만드는 구두 그 구두 다 만들기 전까지 난안 죽을 거다 하면서 그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만년필을 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진석이 안 돼. 형이 돌아와서 줘. 해가지고 만년필을 다시 주고 이제 자기는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진석이가 먼저 퇴각했는데 결국 진태는 그 반대로 이제 인민군한테 총을 뚜두두두두 쏘다가 탄약이 다 떨어져서 총 맞고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년필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시간이 50년이 흘러요. 50년이 흐르고 이제 진석이 흐느끼고 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가요. 이제 마지막 장면은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은
그 전투가 끝나고 이제 진석이가 제대해가 의병 전역해가지고 그.